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아마존, 코카콜라 실적 발표 커밍 순, 지난주 주택 착공 발표, 인튜이티브 서지컬 실적 발표 돌아보기입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을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있고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준 총재,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그리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실적 발표는 쭉 이어지죠. 지난주부터 어닝 시즌이 시작됐죠. SAP 그리고 뉴코 및 로지텍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로 접어들수록 점점 중요한 실적들이 있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연설이 있고요. GE 에어로스페이스, 필립 모리스, 버라이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수요일 날 이제 기존 주택 판매 9월 달 나오고요.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출시되고, 그 다음에 미셸 보우먼 발언이 있고요. 자, 가장 그,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수요일 날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있고요. 티모바일,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IBM, 그리고 서비스나우, AT&T, 보잉, GE 베르노바 실적 발표. 수요일 날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지네요. 자, 목요일입니다. 초기 실업수당 청구수, 그리고 S&P 플래시 미국 PMI가 나오고요. 신규주택 판매,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베스 헤맥 이 결과를 발표하고, 아마존, 예, 이제 아마존이 또 연이어 봤고요. 유니언 퍼시픽, 하니웰, 유나이티드 택배, 그리고 캐피탈 원 파이낸셜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많군요. 금요일 날은 내구재 주문 있고요. 소비자 심리 최종 결과 나오고, HCA 헬스케어 및 콜게이트 팜 올리브 수익 발표가 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 발표가 있네요. 아, 정말 꽉 찼군요. 자, 지금 그 지난주에는 이제 TSMC 그리고 ASML의 실적 발표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한 번씩 출렁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이제 테슬라가 또 이어봤겠네요. 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있고요. 3M도 있고, 그리고 UPS도 있네요. 자,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정말 뭐, 그쵸, 망할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10년 전에는 이 정도 위치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스닥 거래소는 누가 1등이 된 건 상관없다. 그냥 거래소만 잘 되니까. 나스닥 거래소 자체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엔비디아가 10년 동안 계속 앞으로 10년 동안 줄을 잡던, 제2의 엔비디아가 나와서 엔비디아가 몰락을 하던 인텔처럼, 그렇죠? 과거에는 윈텔이 최고였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최고였는데 인텔이 완전 몰락했음에도 나스닥 주가는 사상 최고치잖아요. 인텔의 자리를 누군가 메웠다는 거죠. 근데 이 나스닥 거래소에 투자하면 인텔이 망하고 엔비디아가 떴건, 엔비디아가 망하고 인텔이 다시 뜨건 상관이 없어요. 전체 파이만 커지면 되니까. 나스닥 거래소는 평생 오른다. 자, 나스닥 거래소 자체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캐리어 에어컨 나오고, 캐리어가 나오지만 여름 종목이 아니죠. 공기 환기 종목입니다. 자, 그 데커스 아웃 브랜드 엄청나게 많은 주가가 오르는 것이죠. 겨울철에 또 어그부츠의 계절이 오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뭐 지금 다 테슬라 아마존으로 중심이 되어 있지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고요. 그 ASML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노광 장비의 1등, 근데 시각 장비의 1등 램리서치가 또 나옵니다. 과연 램리서치는 ASML의 그 악영향을 벗어날 수 있을지, 테슬라와 함께 나오죠. IBM까지. 어쨌든 수요일이 뭐 어쩔 수가 없죠. 이런 그 시가총액이 큰 거에 뭐 중심이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뭐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요. 수요일 날이 일단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아주 빡빡하니까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금요일에 발표된 것 중에 이제 주택 착공. 이게 뭐 아주 이제 별표 3개로 중요한 건 아니나. 자, 왜냐면 이게 달마다 보시면은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지난달이죠. 8월 달에는 상승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주택 착공이 있고 건축 허가가 있겠죠. 주택 착공은 지금 이번 달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뭐 텁하기를 시작한, 손을 댄 것이고, 건축 허가는 앞으로 이 주택 착공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어떤 선행 지표겠죠. 이제 구청이, 우리나라도 따지면 뭐 구청이나 시에서 허가를 받고 이제 건축을 착공할 수 있는 단계, 준비 단계.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난달 8월 달에 같은 경우에는 깜짝 상승으로
건축 착공도 늘어났고요. 주택 착공도 늘어났고 건축 허가 건수도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9월 달 들어서는 건축 착공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허가 부분은 마이너스 2.9로 더 크게 저기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주택 착공이 더 덜 일어나겠다는 거죠. 허가 받은 것이 3%가 줄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허가 건수가 줄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많이 줄었나? 지금 일단 가장 그 하락폭이 큰 게 이게 마이너스 10.8이 나왔습니다. 그냥 뭐 숫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막대 그래프가 빨간색이 길이가 길면은 마이너스가 큰 거겠죠. 그냥 길이는 보이잖아요. 멀리서 봐도. 자, 이 길이로 봤을 때 이게 제일 큰데 요게 이제 다가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가구가 많죠. 빽빽하게 홍콩이나 우리나라 같은 닭장 같은 아파트들. 자, 이런 것들은 뭐 그 보통 다가구니까 고층이 많을 것이고 목재가 덜 쓰이겠죠. 근데 미국은 플로리다 막 날아가는 거 보시면은 대부분 그 단독주택 목재가 많이 들어가는 다 부서지면 또 목재로 금방 지어요. 근데 이런 다가구 주택이 많이 10.8%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미국의 제일 많은 주택 어떤 지금 그 사양인 단독주택은 2.7%가 상승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주변기기, 주변기기는 뭐 0.3% 증가해서 계속 그 올라가고 있는데 자, 어쨌든 요게 이제 극명하게 차이를 냈죠. 다가구 주택이 많이 줄었으나 미국의 주택 유형의 주요 유형은 이 단독주택, 요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금리죠. 금리가 원래 인하가 되면은, 좀 기대감으로 오르는데, 지금 금리가 일단 내려갔어요. 근데 금리가 내려간 이 효과가, 있을까 말까, 요거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연준이 다루는 금리는 이제 단기 금리예요. 근데 이 부동산에 연관된 거는 모기지 금리잖아요. 근데 연동이 되긴 되는데 무조건 연준이 만드는 단기 금리가 무조건 모기지 금리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부동산 금리라는 거는 변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연준이 그냥 금리를 인하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기지 연준이 지금 B컷을 쳤지만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대출을 받아서 새로 사질 않겠죠. 그래서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모기지 금리를 지켜봐야 됩니다. 연준이 B컷을 쳤어도 모기지 금리가 안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주택을 살 이유가 없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 지금 이 주택 착공하고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가 조금 올라가면서 그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착공으로 나중에 미래에 이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 착공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던 건축 허가마저 꺾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지금 노동자 수는 계속 그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건축의 노동자 수.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계속 좋다. 일자리가 계속 좋다. 이제 연준이 단기 금리를 인하했는데 모기지 금리가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안 떨어졌으면은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려서 투자를 안 하니까 이 건축업자들도 건축 계획을 계속 늦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건수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축업자들은 저기죠. 야, 이거 근데 금리 인하를 B컷을 치긴 했는데 모기지 금리는 안 떨어 오히려 올랐어요, 지금. 모기지 대출 금리가 올라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안 샀는데? 야, 그럼 우리가 지금 허가를 받아서 착공하면은 빈집 아니야, 이거. 분양이 안 돼. 안 팔려, 그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허가 건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준이 더 B컷을 치든 뭐 베이비컷을 치든 어쨌든 그거 쳐서 내려가든 뭐 다른 면수로 내려가든 모기지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을 바라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그 ASML하고 TSMC, 뭐 ASML은 급락하고 TSMC는 급등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 영향이 없었고, 그쵸? TSMC가 급등하든 말든 영향이 없어요. 우리랑 TSMC가 틀리기 때문에. 자,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10.21% 급등했거든요.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매출이 17%가 늘었어요. 2.04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순이익은 36% 증가한 565.1 밀리언 달러.
진짜 좋네요.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EPS가 34% 증가해서 1.56 나오고 그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자 주당 순이익이 더 올라갔습니다. 1.84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수치고요. 아, 62% 역시 62%를 차지하는 게 지금 의료기기인데 이 다빈치 로봇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이게 다빈치 5가 지금 이제 저기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거 못 이길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대형 병원 안 가는 게 제일 좋지만 뭐 대학병원 큰데 5대 대학병원 가면은 다 무슨 다빈치 수술 몇 건 했느니가 약간 그 의사의 뭐 저기 의사나 병원에 그런 걸로 내세워서 여기 플랜카드도 걸려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동네 사람들을 다 사이보그로 만들면 안 되지만 다빈치 로봇을 통해 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흉터가 필요가 없죠.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 배를 갈라서 나중에 흉터를 제거해야 됐다면 요즘에 복강경이라고 지금 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구멍 뚫어서 로봇이 수술하기 때문에 의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지고 팔이 좀 수전증이 오거나 체력이 떨어져서 흔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로봇이 알아서 좌표를 다 찍고 하기 때문에. 다빈치 수술 로봇은 굉장히 계속해서 지금 유용성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빈치 시술 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18%가 증가했습니다. 18%가 증가했고요. 그로스 프로핏도 18% 증가했네요. 똑같은 수치로. 지금 그 시술 그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EO가 한 말이 이번 분기에는 비즈니스의 핵심 척도가 건전했다. 그리고 고객이 다빈치 5를 채택하게 되어 기쁘다.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일반 소비자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병원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환자 결과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고객과 공유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CEO가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튜이티브 서지컬 의료기기 업체의 실적이 이렇게 좋다는 것이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인튜이티브 서지컬 그 홈페이지에 나온 건데 그 위치가 좀 이상하네요. 어디를 수술하고 있는 거야, 이거? 자, 저기 수술하고 있는 부위는 저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수술하려고 할 때 지금 사실 뭐 의사가 아예 할 일이 없고 나중에 이제 뭐 요즘에 의사 의학 분업 때문에 파업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의사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니 많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분야는 서빙 분야처럼 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뭐 햄버거집도 그렇고 피자집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저거 로봇이 주 아니야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주고 약간 인간이 보조하는 느낌이죠. 근데 의료 현장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로봇이 들어간다고 한들 주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의사가 주가 되고 보조가 저기지 지금 약간 저기 전도됐어요. 다른 분야 벌써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 침투율이 너무 높아요. 거의 대체할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아무리 뭐 의사가 손이 흔들리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주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보다는 분명히 이 지금 로봇의 그 점유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대표적으로 다빈치 로봇 수술을 맡는 회사고 계속해서 그 시술 건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집중적인 그 어려운 수술 같은 경우에 로봇이 집도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집도를 하는 게 로봇이죠. 로봇이 집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을 보시면서 앞으로의 그 세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있지만 테슬라가 이제 로봇 택시를 내놨잖아요. 그 로봇 택시를 내놔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지금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옵티머스가 막 서빙하고 있고 이전에 옆에서 옵티머스를 막 만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옵티머스를 뿐만 아니라 로봇 택시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로봇의 어떤 대명사가 됐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테슬라의 어떤 로봇 택시가 아직은 조금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급락을 한 이유도 약간 그 기대감에 못 미쳐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 기술 보면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발전할 것 같고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앞으로 이게 가속화되면 가속해서 멈출 것 같지가 않습니다. F&B라고 하죠. 푸드 앤 베버리지 부분에서는 이미 로봇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다고 표현하면 그런데 어쨌든 그 의사의 의료 영역은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똑똑한 분야잖아요. 이 로봇들이 침투하는 것을 솔직히 약간 자존심도 있을 것 같아요. 감히 로봇이 우리를 솔직히 지금 변호사나 이런 쪽은 그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5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물론 그거 덥석 주면 큰일 납니다. 50만 원짜리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 지금 제도 자체가 틀리잖아요. 거기는 이제 법대를 간다고 뭐 그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대를 간다고 변호사 검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의대를 안 가면 의사가 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만약에 의대 정원 3천 명을 늘려버리면은 지금 굉장히 의사들 입장에서 문제가 지금 큰 거죠. 왜냐면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루닛, 뷰노 이런 것도 딥노이드 이런 회사들도 침투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의사랑 이 AI랑 합쳤을 때 의사랑 의사 군을 나눴을 때 의사 두 명이 들어갈 때랑 의사랑 AI가 들어갈 때랑 의사 혼자 들어갈 때랑 셋 중에 누가 제일 확률이 높을까요? 의사랑 AI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경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면 의사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고 의사 두 명보다도 나아요. 그러니까 의사랑 AI가 같이 들어갔을 때 시너지가 크다는 거죠. 하지만 AI 혼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혼자 들어갈 수는 있는데 AI가 혼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들어간 가운데 AI가 도와주는 거죠. 그게 최고의 시너지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제 뭐 그 F&B나 이런 것처럼 야 직원 어디 가세요? 직원 이거 기계 못 하겠는데요? 직원 찾는 그런 일은 의사 찾는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파업 때문에 지금 없어갖고 찾지만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아 의사 어디 갔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의사가 있고 옆에서 보조를 하는 거죠. 의사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전문이라도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영상 판독을 할 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을 AI가 찾아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결과로 말해서 못 찾는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의사가 그 영상 판독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거를 AI가 잡아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저기 은우님들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니 그거 하나 못 잡아내요? AI가 잡아냈는데 시간도 훨씬 빠르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쵸 완전 저기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그 로봇과 저기 인간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고 어쨌든 가장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곳이 그렇죠? 부가가치를 뭐 모든 걸 따지긴 그렇지만 사실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가장 크다고 보면은 AI가 지금 들어와서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의료 현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아까 전에 인튜이티브 서지컬 CEO가 말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환자 결과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고객과 공유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빈치 5 이후에 계속 나올 텐데 우리는 환자 결과 개선에만 중점을 두면은 고객은 알아서 선택할 거라는 자신감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튜이티브 서지컬 다음 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번에 보셨죠? 스페이스X, 뭐 테슬라의 실적은 아니겠지만 스페이스X를 거꾸로 지금 회전을 하면서 집게로 집어내는 장면. 그런 것들은 진짜 이제 앞으로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인간이 수백 명이 달라붙어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점점 점령하는 분야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로봇 의료기기, 그리고 로봇 택시, 로봇이 들어오는 분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회사들, 이런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듭형입니다. 이제 이 로봇들이 이제 다 하니까 솔직히 이게 너무 좀 그렇긴 해요. 가면은 옛날 같은데 직원분들한테 도와주세요 하면 직원분들이 도와주고 이랬는데 직원분들한테 도와달라고도 못하니까 솔직히 누구한테 말하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쪽팔리고 그래서 그냥 나간 적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키오스크가 안 되더라고 제가. 그래서 한 줄 매듭형은 이겁니다. 로봇이 서빙하고 로봇이 운전하고 로봇한테 치료받고 이제는 사람은 없네.